네,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펀드멘털 팀에서 발표를 맡은 이지훈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발표할 논문은 2021년 리스에서 발표된 Conflict Averse Gradient Descent for Multi-Task Learning입니다. 펀드멘털 팀의 김채연, 이금배님께서 발표 준비에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발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멀티태스크 러닝이 무엇이고 왜 사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챕터에서는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방법론인 Conflict Averse Gradient, 줄여서 CA-GRAD라는 방법에서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세 번째 챕터에서는 CA-GRAD를 이용했을 때 어떤 성능을 내는지 리포트하고 마지막 네 번째에서 결론을 내면서 발표를 마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챕터에서는 멀티태스크 러닝이 무엇이고 왜 사용하는지 장점, 단점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멀티태스크 러닝이란 여러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을 한 번의 학습으로 학습시키는 어떤 방법론인데요. 즉 모델의 일정 부분은 공유를 하고 공통된 리프레젠테이션을 학습시키고요. 이후에는 각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헤드는 분리해서 학습을 시켜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밑에 2020년 ICLR에서 발표된 Which task should be learned together in multi-task learning이라는 논문에서 발췌한 그림인데요. 이 그림 같은 경우에는 semantic segmentation이랑 depth estimation을 함께 학습시키고 keypoint detection이랑 edge detection을 함께 학습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대체 어떤 것을 기대를 하길래 이런 multi-task learning을 수행을 하는지 알아야 되는데요. 거기에는 대략 세 가지 이유가 존재를 합니다. 주된 이유는 당연히 성능일 겁니다. 그래서 multi-task learning을 함으로써 어떤 태스크만으로만 학습시켰을 때보다 다른 태스크를 같이 학습함으로써 얻어지는 정보를 이용해서 성능이 올라가기를 기대를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랑 세 번째 이유도 꽤 주된 이유이면서 장점이기도 한데요. 그림을 보시면은 태스크 간 파라미터를 쉐어해서 학습시킴으로써 단한 번만의 학습 과정만으로도 두개 이상의 태스크를 수행하는 모델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되게 학습의 효율성이 높아지고요. 또한 두개 이상의 별개의 모델이 아니라서 아니고 이제 일정 부분이 파라미터를 쉐어를 하기 때문에 되게 적은 저장 공간만을 필요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이 멀티태스크 러닝을 구체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에 관련해서 크게 세 가지 종류의 멀티태스크 러닝 논문들이 이제 접근 방법이 존재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아키텍처적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앞선 그림에서는 어느 정도의 리프레젠테이션을 공유하기 위해서 공통된 인코더를 가진 것을 봤는데요. 이 인코더의 수준을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이냐, 어느 정도까지 공유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태스크를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헤드만 분리를 하고 나머지 모든 파라미터는 공유하는 하드 파라미터 쉐어링이 있고요. 모든 파라미터는 분리를 하되 학습을 동시에 하는데 이때 분리된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할 때는 다른 태스크에서 정보를 사용을 하는 소프트 파라미터 쉐어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접근 방법은 멀티태스크 러닝을 할때 어떤 태스크끼리 묶을지에 대한 접근 방법이 있는데요. 멀티태스크 러닝을 할때 당연히 최종 성능은 묶는 태스크의 개수에 비례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실제로 해보면 묶을 경우에는 안 좋은 영향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를 이제 네거티브 트랜스퍼라고 하는데요. 물론 한 태스크를 학습할 때 얻은 정보가 다른 태스크를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는데 반대로 그 정보가 오히려 방해가 될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어떻게 보면 궁합이 잘 맞는 태스크끼리 학습을 시키기 위해서 태스크 간의 렐러번스를 이제 계산을 하고 그 값이 높은 태스크끼리 묶어서 학습을 시켜보자 라는 이제 두 번째 접근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로스 웨이트. 그러니까 멀티태스크 러닝을 수행할 때 태스크의 로스를 이제 어떻게든 묶어서 백프롭을 하게 되는데 이 로스들을 어떻게 웨이팅할지에 대한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앞에 말한 두 번째 태스크 릴레이션십 같은 경우에는 서로 간에 안 좋은 정보를 줄수 있기 때문에 태스크끼리 릴레번스를 측정을 했다면 이세 번째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이에 더해서 태스크 간이 서로 다른 학습 속도까지 고려한 접근 방법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여러 로스들을 합쳐서 계산한 그레디언트 같은 경우에는 특정 태스크의 로스만 가지고 그레디언트를 계산했을 때와 그 방향이 어떠한 그레디언트에 대해서는 되게 방향이 많이 다를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럴 경우에는 해당 태스크에 대한 성능이 안 좋아지거나 혹은 뭐 태스크 간의 학습 속도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로스들을 이제 웨이팅을 해주거나 혹은 그레디언트를 좀
바꾸어 줌으로써 조정을 해가지고 해결한 방법이 이세 번째 접근 방법입니다. 그래서 오늘 리뷰한 논문은 어떻게 보면 약간 두 번, 피스크 릴레이션십은 아니지만 이제 이 네거티브 트랜스퍼를 다루면서 이제 두 번째, 세 번째 접근 방법에 해당하는 논문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두 번째 장에서는 멀티태스크 러닝의 문제를 정의하고 제안하는 방법이 어떤 것인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 논문에서는 멀티태스크 러닝이라는 문제의 정의를 이제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하거든요. K개의 태스크가 주어졌을 때 최적의 파라미터 세타 에스터리스크를 찾는 것. 이제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K개의 태스크에 대한 로스 값들을 평균 낸 L0의 값을 최소로 하는 세타 에스터리스크가 됩니다. 근데 이제 멀티 태스크 러닝을 풀때 나타나는 문제인 컨플릭트 그레디언트라는 현상이 발생을 하거든요. 각 로스에 대한 그레디언트를 GI라고 하고 그 그레디언트들의 GI들의 평균을 G0라고 했을 때 G0는 각 개별 그레디언트들과 충돌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전체적인 그레디언트의 방향이랑 어떤 개별 태스크 그레디언트의 방향이 상반되어서 그 상반되는 해당 태스크의 성능이 나빠지는 그런 현상인 거죠. 이제 이거를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G0랑 어떤 태스크 GI의 그레디언트, 어떤 태스크 I의 그레디언트 GI의 내적이 0보다 작다. 이제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본 논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를 사용을 하는데요.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업데이트 벡터를 평균 그레디언트의 값들 중에서 찾는데, 평균 그레디언트의 근처 값들 중에서 찾는데, 가장 안 좋은 영향을 받는 로스에 대한 영향을 최대화한 것으로 찾겠다. 그러니까 크기가 최대화가 아니라 이제 그 값을 이제 플러스로 바꾸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델은 아래와 같이 이제 결국 원래 파라미터에서 스텝 사이즈 알파 곱하기 업데이트 벡터를 곱한 것을 빼줌으로써 업데이트가 되는데요. 이때 위의 말은 평균 로스 L0를 줄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개개의 로스도 줄이는 업데이트 벡터를 찾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래와 같은 문제로 치환을 해보겠습니다. R 세타 D는 K개의 태스크 중에서 로스의 변화가 가장 큰 값이라고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이때 알파는 그냥 어차피 이거에서 그냥 상수로 알파분의 1로 나눈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그냥 좀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때 또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게 앞에 맥스가 붙어 있는데 이 맥스라는 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로스의 변화를 의미하는데 이때 영향을 적게 받은 경우의 로스의 변화거든요. 그래서 로스의 변화량 중에서 가장 큰 것이 아니라 그값 자체가 가장 큰 것을 의미하는 것을 염두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식은 알파 값이 좀 작다고 가정을 하면은 1차 테일러 급수를 전개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식과 같이 전개가 되고 이게 사라지고 알파 값 사라지면서 이제 다음과 같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가 의미하는 거를 보면은 만약에 이 R 값이라는 게 0보다 작다는 것은 모든 태스크의 로스가 감소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R이라는 값은 작으면 작을수록 좋은 것이기 때문에 그레디언트 컨플릭트라는 문제를 측정하는 하나의 메저먼트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이 논문에서는 이 논문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 문제는 이제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업데이트 더 D랑 개별 태스크 G 개별 태스크의 그레디언트 값이 내적 값들 중에서 가장 작은 값을 맥시마이즈 하겠다. 단 업데이트 벡터 D는 평균 그레디언트의 근처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그 근처를 의미하는 그 척도는 이제 C라는 값으로 0에서 1 사이의 값으로 정의를 합니다. 이제 식으로 하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이거를 그냥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거든요. GI랑 G2가 있을 때, 이제 GI, G2 그리고 이제 그것의 평균 그레디언트 G0가 있을 때, 이 G0 곱하기 이것의 크기 곱하기 C를 한그 근처의 값들 중에서 이제 그러니까 빨간색 벡터가 되죠. 이 빨간색 벡터가 가질 수 있는 값들 중에서 이제 그 업데이트 벡터와 내정을 했을 때 가장 작은 것을 맥시마이즈 하는 거를 이제 찾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근데 이것도 조금 특이한 게이 G0가 이제 저는 앞에서 그리고 이 논문에서는 이제 그냥 에버리지 그레디언트로 사용을 했는데 사실 이거는 조금 더 나아가면 이제 User Specified Objective가 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균 그레이던트가 아니라 뭐 너네들 원하는 대로 뭐 재정의해서 쓸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른 MTL, 다른 멀티태스크 러닝 방법들과 독립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의 옵티마이제이션 이 문제를 이제 푸는 것은 지금 D에 대해서 푸는 거죠. 근데 이게 D가 이제 M차원이거든요. M차원이 모델의 크기이기 때문에 뭐 몇백만, 300만 파라미터라면 이제 그 차원이 그렇게 되는데, 이 D에 대해서 푸는 것은 그렇게 별로 실용적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저자는 이제 방금과 같은 이 문제를 동일한 옵티마이제이션 프로블럼이면서 제한 조건은 동일하게 가지는 다른 듀얼 오브젝티브 프로블럼으로 치환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미니멈 GID를 미니멈 시그마 W 곱하기 GI 곱하기 D라는 동치 문제로 바꾸게 되거든요. 그리고 이때 W라는 것은 이제 어떠한 상수들인데 K 차원을 가져요. 그러니까 태스크의 개수만큼의 차원을 가집니다. 그래서 그 태스크의 개수만큼의 차원을 가지면서 이제 GI 곱하기 D에 대해서 이제 웨이팅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단 이때 W들의 합은 1이면서 0보다 크거나 같은 값입니다. 그러니까 뭐 확률 값인 거죠. 그래서 이 다음에는 이제 라그랑지아 멀티플라이어를 사용을 하는데, 혹시 머신러닝 공부하신 분들 중에 소프트벡터 머신을 증명해 보신 분들이면은 이게 되게 좀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제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최소 혹은 최대화 해야 되는 최적화 문제가 있을 때, 이제 이 문제는 람다를 사용해서 아래와 같은 문제로 변환을 할 수가 있고요. 이때 새로 나오는 GW 그리고 파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GW는 그레디언트와 W의 곱의 합이고, 이제 파이 같은 경우는 C 제곱 곱하기 평균 그레디언트의 크기의 제곱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새로운 최적화 문제가 주어져 있는데, 이제 여기에서 우리가 결국 알아야 되는 것은 W랑 D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W가 앞에 붙는 새로운 변수들이고, D 값은 결국에 이제 모델을 어떻게 업데이트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는 업데이트 벡터잖아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W랑 D 값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다음의 식에서 람다랑 W를 고정을 하고 D에 대해서 편미분을 해요. 그래서 그 편미분 한 값이 0이 되는 D 값을 찾으면은 이렇게 나오고, 그래서 이 D 값을 다시 원식에 대입을 한 뒤에 다시 이거를 람다에 대해서 해서 그 값이 0이 되는 람다 값을 찾으면 람다 값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거를 유도하는 방식은 어펜딕스에도 나와 있고, 이거 손으로 직접 써보시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직접 해보실 분들은 해보셔도 돼요. 결국 이 D랑 람다를 이 위의 식에 집어넣으면은 결국 우리가 알아야 되는 최종적인 값인 W 애스터리스크는 GW 트랜스포스 곱하기 G0 플러스 루트 파이 곱하기 GW의 크기를 더한 것을 가장 최소화시키는 W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결국 G0랑 뭐 파이랑 뭐 앞에 있는 GI들은 모두 다 상수값이기 때문에 다 나와 있는 값들이고, 이제 W 같은 경우는 K 차원이기 때문에 쉽게 구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 W를 구하게 되면은 이제 W가 여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람다를 구할 수 있고, 람다랑 W를 알면은 D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업데이트 벡터를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리를 해서 모델을 업데이트하는 전체 알고리즘을 표현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거든요. 뭐 초기 모델 파라미터 세타 제로, 그리고 K계의 로스 함수들, 그리고 0과 1 사이 값인 C, 그리고 러닝 레이트 알파, 이것들은 일단 주어져 있는 상태인 거죠. 이 상태에서 G0는 이렇다. 지금은 이제 에버리지 그레디언트로 정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파이 값도 이제 쉽게 계산이 가능하죠. 이미 주어진 값들이니까. 이때 F라는 값을 가장 최소화하는 W를 찾습니다. 그게 이제 앞에 나왔던 그 식이거든요. 그리고 이 찾은 W를 가지고 업데이트 벡터 델타를 구한 다음에, 그리고 그 값으로 이제 모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거를 이제 수렴할 때까지 반복을 한다. 이게 이제 전체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다시 짚어드릴 점은 G0라는 값은 지금은 이제 평균 그레디언트인데, 이거는 이제 유저가 마음대로 재정의할 수 있는 값이고요. 또 원래 이 F라는 값을 최소화하는 W를 찾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M 차원의 D를 찾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 업데이트 벡터. 근데 이 D를 찾는 것 대신에 동일한 듀얼 프로블럼으로 치환을 해가지고
치환을 하고 그 다음에 라그랑지안 멀티플라이를 적용을 해서 K 차원의 W를 찾는 것으로 이제 바꿨어요. 그래서 이 W를 이용해서 업데이트 벡터를 대신 계산을 하고 모델 업데이트를 계속 업데이트를 한다.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이 C 그래드라는 이 알고리즘의 수렴성을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전에 좀 간단한 컨셉을 먼저 좀 짚고 넘어갈게요. 파레토 도미네이티드, 파레토 옵티멀, 그리고 파레토 스테이셔너리 이세 가지 컨셉이 있거든요. 파레토 도미네이트라는 거는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로스 값이 더 작은 현재의 점 세타가 아닌 세타 프라임이 존재를 하면은 세타는 세타에 대해서 도미네이트 되었다라고 합니다. 좀 말이 어렵긴 한데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그냥 모든 태스크에 대해서 더 나아질 여지가 있는 점이 존재를 하면은 그냥 파레토 도미네이트 되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파레토 옵티멀이라는 거는 이 파레토 도미네이트보다 조금 더 타이트한 상태인데요. 이제 더 이상 파레토 도미네이트 하는 점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이제 파레토 옵티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점들의 집합을 파레토 셋이라고 합니다. 조금 더 해석을 하자면은 현재의 점 세타가 있을 때그 세타가 있을 때 어느 방향으로 움직였을 때 하나의 태스크라도 로스 값이 증가를 한다면은 그냥 이 세타라는 점은 파레토 옵티멀이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 파레토 스테이셔너리가 조금 복잡한데요. 이 파레토 스테이셔너리는 파레토 옵티멀보다 더 타이트해요. 그러니까 파레토 스테이셔너리 하다는 뜻은 파레토 옵티멀이다라는 파레토 옵티멀이기도 한, 그러니까 이제 종속권은 포함 관계인 거죠. 조금 더 타이트해요. 그래서 각 태스크들이, 그리디언트들의 어떤 임의 조합들 중에서 그 크기가 가장 작은 벡터의 크기가 0인 경우에 파레토 스테이셔너리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를 이 식으로만 보면 좀 이해가 안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로 이제 이 미니멈 GW 세타라는 게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리디언트들이 어떤 조합이든 그러니까 어떤 조합을 만들든 그 조합들의 크기가 모두 다0 이상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그 조합들, 그레디언트들의 조합들에는 뭐 에버리지 그레디언트 아니면 뭐 만들 수 있는 모든 유저 스페시파이드 그레디언트들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그레디언트가 0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옵티멀 포인트에 도달하지 못했다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미니멀 GW 세타가 이제 0이라는 의미는 이제 다시 말해서 이게 0이라는 의미는 옵티멀 포인트에 도달했다는 의미이고 이거를 파레토 스테이셔너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파레토 스테이셔너리라는 컨셉을 참고를 해서 이제 몇 가지 점을 짚어드리면 C 그래드의 식에서 만약에 C를 0으로 한번 치환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은 업데이트 벡터 D는 이제 다시 보여드리면 C가 여기에 포함되죠. 그래서 이게 다 날아가 버리는 건데 이게 다 날아가 버리면 결국 계산이 되는 업데이트 벡터 D는 그냥 평균 그레디언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C가 0이 되면 CA 그레드는 그레디언트 디센트와 동일하게 됩니다. 즉, 그레디언트 디센트는 CA 그레드의 어떤 스페셜 케이스라는 거죠. 그럼 이제 만약에 C가 무한대로 가면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보면 CA 그레드는 아래의 식에서 보는 것처럼 파이 비중이 무한대로 커지게 되거든요. 이제 이 파이 안에 C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거를 무시하게 되고 이것만을 미니마이즈 하게 됩니다. 이제 그렇게 된다면은 이제 이 MGDA라는 방식과 같은 방식이 돼요. 그래서 이 GW만을 미니마이즈 하게 되는데 이제 이 GW만을 미니마이즈 한다는 것은 이 그림에서 보시듯이 GW라는 게 G1이랑 G2의 모든 내적 조합들 중에서 모든 조합들 있잖아요. 근데 그것의 크기가 가장 작은 경우, 이 직교하는 이 그레디언트로 계산을 하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그레디언트들이 내분점들 중에서 가장 작은 그레디언트를 찾으려다가 보면은 이제 결국에는 G1이 G2랑 뭐 반대편으로 갈 수도 있고 이제 점점 이제 이 값이 작아지게 되겠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 이 종국에는 이 그레디언트가 결국 제로 벡터가 되는 지점이 생기게 될 거예요. 컨버전스를 수렴을 하게 된다면. 그러면 이 말은 즉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적어도 하나의 태스크의 로스는 커질 수밖에 없다는 의미가 돼요. 그리고 그 정의는 이제 옵티멀 셋이라는 컨셉과 동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MGDA는 파레토 셋으로 수렴을 하게 된다. 파레토 스테이셔너리가 아니라 파레토 셋으로 수렴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제 뭐 반면에 이제 CA 그래드 같은 경우에는 C가 0에서 1 사이, 이거는 지금 두번 하나 빠져야 되긴 하는데 0에서 1 사이일 때는 이제 옵티멀 포인트,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로 수렴을 한다라고 합니다. 이 수렴성에 대한 거는 이제
뒤에 페이지에서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어졌는데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논문에서는 이제 이런 토이 익스페리멘트를 설정을 하고 CE 그레드를 아담 그리고 MGDA 그리고 PC 그레드라는 이제 이러한 방법론들 앞에서 봤던 MGDA랑 PC 그레드죠. 이제 이런 것들이랑 이제 비교를 해봤는데 얘들이랑 어떻게 수렴하는 모습이 다른지 간단하게 보여줍니다. 아담 같은 경우에는 로스 랜드스케이프 중에서 지금 벨리 여기 살짝 파여 있죠? 이제 이 벨리에 이니셜 포인트가 여기에서 시작을 하게 되면 이 벨리에 그냥 갇혀버리게 돼요. 낑겨 버리는데 또 어떤 경우에는 이니셜 포인트가 뭐 다른 곳에 있을 때는 또 스테이셔너리 포인트까지 수렴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한계인 거죠. 아담 옵티마이저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포인트에 대해서 포인트의 위치에 따라서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로 수렴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다는 뭐 그런 한계가 있고요. MGDA랑 PC 그레드 같은 경우에는 초기 값에는 상관없이 뭐 어딘가로 수렴을 하긴 해요. 근데 하긴 하는데 그게 앞에서 봤던 이론에서 봤던 것처럼 이 파레토 셋으로 수렴을 해버립니다. 어쨌든 파레토 셋인 포인트로 수렴을 하는데 대신 그 점이 파레토 스테이셔너리는 아닌 거죠. 뭐 일수도 있겠지만 그런 확률은 매우 낮은 거죠. 그에 반해서 CE 그레드는 어떤 점에서 시작하든지 파레토 스테이셔너리로 수렴한다. 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음에는 CE 그레드의 수렴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사실 원래 어펜딕스에 되게 길게 적혀 있긴 해요. 뭐한 페이지 정도 있는데 저는 이제 그맨 뒤에 있는 것만 이제 좀 떼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럼 이제 이 CE 그레드라는 게 정말로 수렴성을 보장을 하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본 논문에서는 CE 값이 0 이상이고 1 미만일 때 CE 그레드는 수렴성을 보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먼저 모든 로스 함수들에 대해서 그 로스들의 그레디언트 값이 hLFS하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뭐 그렇게 거창한 건 아니고 그냥 그 그레디언트의 값이 그냥 발산을 하지 않는다라는 의미거든요. 어떤 상한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고 이제 그것을 가정을 했을 때 C가 1보다 큰 경우에는 CA 그레드의 픽스 포인트는 뭐 모두 다 파레토 스테이셔너리이다라고 하고요. 이제 그 중에서 만약에 C가 0 이상이고 1보다 미만일 때는 CA 그레드는 이 아래의 식을 만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를 좀 살펴보면은 이게 결국에는 그레디언트들의 T가 0에서 T까지의 그 그레디언트 크기들의 합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떠한 상한 값을 가지게 된다는 거거든요. 이제 C가 0 이상 그리고 1 미만일 때는 이제 그렇다는 것은 결국에 이 트레이닝을 이제 무한대로 돌렸을 때 L0 그러니까 에버리지 로스의 그레디언트 값은 0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은 결국 이 서메이션이 상한 값을 가지려면은 이제 결국 무한대의 값은 0을 가질 수밖에 없겠죠. 이제 그 말은 즉 이제 CD 그레드는 수렴을 하게 된다. 그리고 그 수렴 값은 파레토 스테이셔너리 포인트다라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거는 여기 논문 어펜딕스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에는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논문에서는 총세 가지 퀘스천을 달아요. CA 그레드 그리고 MGDA, PC 그레드가 진짜 그 이론적인 특성과 같이 실제에서도 그렇게 좀 일관성 있게 행동을 하는가? 첫 번째 질문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C가 0일 때는 GD이고, C가 1으로 가면 MGDA라고 했잖아요. 실제로 CEG 그레드가, constant C가 변할 때 진짜 얘네들처럼 행동을 하는가가 이제 두 번째 질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 그래서 이 CA 그레드라는 게 진짜로 좋으냐가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각각의 퀘스천에 대해서 대답을 하기 위해서 두 개의 실험을 구성을 해요. 첫 번째가 토이 익스페리먼트랑 퀘스천 앱리스트고, 두 번째가 이제 벤치마크, 뭐, 다른 실제 데이터셋 가지고 세그멘테이션이랑 뭐 다른 태스크들 가지고 실제 실험을 하거든요. 이제 두 가지 실험을 구성을 하게 됩니다. 이제 이거는 이제 첫 번째 토이 익스페리먼트 같은 경우에는 아까 봤던 그 로스 랜드스케이프예요. 그래서 이거를 나타내기 위한 게뭐 이렇게 주저리 많이 있는데 결국 이거는 이것의 랜드스케이프를 가지게 됐고 그래서
이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 같은 경우에는 이니셜 포인트 다섯 지점을 잡았을 때, 다섯 개 중에 두 개는 이제 어딘가에 이제 끼어버린다. 그리고 나머지는 파레토 셋으로 컨버지 하더라. 그리고 MGDA랑 PC그레드 같은 경우에는 약간 두개 바뀐 것 같긴 한데, 출발점에 따라서 이제 파레토 셋으로 이제 컨버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C그레드 같은 경우에는 C가 0일 때는, 그러니까 C가 0일 때가 여기 있죠? 이제 파란색. 파란색일 때는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게 되고요. 이 밸리에 끼어버리는 모습. 뭐 C가 10일 때는 이제 이 모습이 지금 MGDA의 이렇게 수렴하는 모습과 이제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멀티 패션, 그리고 MNIST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실험을 했는데요. 이제 이 실험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이 MNIST 이미지 위에다가 패션 MNIST를 위에다 겹친 데이터예요. 이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각각 패션 MNIST랑 MNIST 클래시피케이션을 얼마나 잘하느냐, 두 개의 태스크를 학습을 시킨 건데, 우선 이제 태스크 1, 태스크 2, 그리고 그것의 에버리지 로스 각각에 대해서 이제 측정을 했습니다. 보시면은 C 그래드 같은 경우에는 C 값이 0.1일 때 에버리지 로스가 이제 다른 방법론들보다 가장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C 그래드가 C가 0일 때는 지금 이 모습이 지금 그레디언트 디센트랑 거의 비슷한 로스 값을 보여주고, 반면에 C가 10일 때뭐좀 충분히 큰 C 값을 가질 때는 MGDA랑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C 값이 점점 커질수록 GD의 모습에서 MGD의 모습으로 변하는 것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실제 세그멘테이션, 뎁스, 서페이스 노멀이라는 태스크를 가지고 실험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벤치마크 같은 경우는 NYU 버전 2라는 데이터셋으로 실험을 했는데요. 이거는 세 개의 태스크로 이루어져 있어요. 세그멘테이션, 뎁스, 그리고 서페이스 노멀. 그리고 이 C 그래드는 MTAN이라는 SOTA MTL 메소드랑 이제 결합시켜서 사용을 했고, 그이 결합시킨 거를 그냥 MTAN이랑 PC 그래드 그리고 크로스 스티치라는 멀티 태스크 러닝 방법들이랑 이제 비교를 했어요. 예, 결국 C 그래드라는 것도 제가 예전에 뭐 했던 쌤과 같이 결국 그레디언트만을 만져주는 거기 때문에 다른 MTL 방법이랑 좀 독립적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MTAN이랑 결합한 거를 이제 다른 것들이랑 비교를 해봤는데 결과는 이제 다음과 같이 나와요. 이제 C 그래드를 엔탄이랑 결합시킨 거는 세그멘테이션에 대해서는 가장 좋거든요. 근데 앱스나 서페이스 노멀에 대해서는 그렇게 가장 좋지는 않아요. 그런데 각각의 태스크의 어떤 베이스 성능으로부터 얼마나 벗어나 있는지까지 고려한, 그러니까 전체적인 성능을 고려한 이제 델타 M 퍼센트라는 지표를 보면은 이제 이 C 그래드가 가장 낮은 모습을 보여주고요. 그거는 이제 시티스케이프, 세그멘테이션이랑 뎁스 에스티메이션을 측정하는 이 시티스케이프라는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다른 방법들에 비해서 이 델타 M 퍼센트가 가장 낮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혹시 여기에서 질문 있으실까요? 그러면은 간단하게 서머리하고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논문 같은 경우에는 Conflict Averse Gradient Descent라는 C 그래드라는 알고리즘을 introduce 해요. 그래서 introduce를 하고 이 introduce 한 방법이 이제 MGDA나 PC 그래드 논문과는 다르게 그것의 수렴성까지 이제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이 C그래드라는 게 결국 평균 로스를 봤을 때 다른 앞에서 나왔던 논문들보다 향상된 성능을 보여준다까지 실험을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다만 좀 한계점이 있어요. 이게 앞에서 맨 앞에서 제가 보여드렸던 그 심플 아이디어에서 결국 목표로 하던 게 평균 로스를 가장 작게 하는 것이 목표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평균 로스는 가장 작아요. 근데 평균 로스만을 작게 하려다가 보니까 아까 보셨듯이 각각의 태스크에 대해서 가장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는 못합니다. 물론 이제 그 전체적인 성능을 고려한 이 델타 람다 퍼센트는 가장 작을 때도 불구하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은 C 그래드의 한계점이고, 저자도 이제 에버리지 로스를 가장 줄이는 게 아닌 새로운 방법이 나오면 이제 C 그래드보다 좀더 좋지 않을까 라는 그런 말을 적어두기도 했었습니다. 네, 그러면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발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